영적 치유 24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참석하신 분이 아주 심중하게 그 회개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제 그때 총회 때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상하게 그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항상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흔한 현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할 때 되면요 성도들이 떠나 성전을 이전할 때도 이상하게 떠나요. 근데 또 목사님이 새로 오실 때도 그 성도들이 떠나요. 이 목사님이 한 2년 동안 서서히 한 명씩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떠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래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공황장애까지 왔대요. 심장까지 뛰고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초빙받아서 교회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그냥 공황장애까지 숨을 다못쉴 정도로 고통을 받고 막 이러다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이 교회가 네 거냐 그러더래요. 그걸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언약 기도와 구원의 길의 성경 구절을 하도도 안 펴놓고 쓴대요.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났는데, 한 1년 반 지나가서 얼마 전부터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하죠? 왜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또 어떤 그 일반적인 현상이 이렇게 복음 강조하고 전도 강조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가. 근데 그건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항상 똑같이 역사를 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메시지를 다시, 항상 우리가 오늘부터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그죠?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보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마음 자세로 정말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을 매일 좀 쓰세요. 그리고 언약기도 깊이 묵상하면서 꼭꼭 마음에 새기고 또 머리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하면서 언약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분이 그거 하나 딱 깨닫는데 얼마나 평안이 임했는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나는 아니지만 내가 내 거가 아니죠. 하나님 거죠. 모든 게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사단은 계속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뭐냐? 속아요. 그래서 어떻게 속아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속아요. 결국은 그거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요한복음 보면 뭐 저기 15장, 16장, 특히 16장에 열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게 하나님 형상만 하나 우리가 정말 내 정체성만 깨달아도 안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시작을 근원 왜 우리 인간이 지금 그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근원은 하나님 형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왜 우리가 행복이 없냐? 행복해야 되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은 뭐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왜 행복이 없냐는 거예요. 이 행복이 없다를 구체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우울증, 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왜 인간에게 있냔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과 전혀 관계없는 단어들이란 말이죠. 그럼 왜 이런 게 있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한테 왜 이게 우울증이 있냐 했을 때 지금 안 그래야 될 사람이 그런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뭐 무기력증에 자꾸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왜 자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오냐?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문제가 똑같은 문제도 반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계속해서 이어온단 말이죠. 문제가 왜 끊임없이 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이 돼준다는 걸 안다면은 이제 다시 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찾아야 돼요. 하나님 형상. 모든 근원은 하나님 형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왜 말씀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왜 말하자면 신앙생활 해야 되냐? 왜 우리가 또 헌신, 전도라는 그런 헌신 속에 살아야 되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되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냐? 왜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냐? 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자, 하나님 형상이 뭐냐? 그럼 내가 딱 이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따다닥 나와야죠. 요점 정리로. 자, 보세요. 지난주에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아예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우리 수준 보면 이 말이 너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하시되 모든 만물로부터 예배받으시는 분이고 영광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즉 선지자 제사장 왕 요 기능을 우리에게 그대로 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대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기능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기능이라 했어요. 이 기능이 없으면 인간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능을 갖도록 해서 선지자적 기능, 하나님에게 있는 기능을 대화가 통하도록 예배 속에서 서로 마음과 그 감사가 통하도록 영광과 기쁨이 통하도록 또 불러시키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전도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랑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이 기능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병든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병든 삶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흠니와 비느하스. 지난주에 했죠? 세 가지 이 사람들이 실패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구원을 알지 못하더라. 또 예배를 경율이 여겼죠. 예배를 멸시했죠. 행위가 또 악했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또 그 육으로 아주 그 불량자로 살았죠. 이번 주에는 그 이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청년아 내 어릴 때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가 좋은 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해서 널 심판할 거다 그래요.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 청년했다가 다 헛되다. 너희들이 아무리 보기 좋고 마음에 원한 대로 해봐야 그거 다 헛된 일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이거 많이 외웠죠? 함정을 파는 자가 함정은 빠지고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리고 또 돌을 떠내는 자가 그로 인해서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마다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거기에 그 대가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병든 인간의 삶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장이죠. 자, 말씀 떠남.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무지, 변질, 무감각이라는 얘기 많이 했죠. 즉 말씀 떠났단 말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지 못해서 생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이 된 게 죄예요. 자, 그래서 이 육으로 사는 존재가 반드시 이 사단의 배경, 지옥 배경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지금 속이고 있죠. 뭘로 속이냐면요. 마음으로 속여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속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자기 꾀에 속는다는 거죠. 뭐냐. 선한 마음으로 속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속아요. 선행하는 것만큼 또 속아요. 다 지금 거꾸로 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거꾸로냐 아니냐는 그 기준을 우리는 빨리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좁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쓸게요. 자, 속이는 방법이 마음 또 선행 열심 이런 것들로 속이죠. 두 번째, 요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였죠? 창세기 4장 예배 실패라 했죠. 자, 예배 실패는 그냥 예배 실패이지 말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현장에서 말씀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도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헌신, 삶 이런 것들이 지금 실패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에 실패하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실패하고 있고 헌신적인 삶,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도 실패하는 삶으로 가고 있죠. 요걸 가지고 한마디로 뭐냐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가 오죠. 자녀를 말씀과 기도와 응답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키워내지 않으면요. 창세기 3장과 예배 실패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의 삶으로 가게 하면서 가족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 안에서 요 대화법을 좀 가르쳐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부모 자식지간에 또 형제들지간에 대화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대화법을 가르쳐주는데 뭐냐면 감정적으로 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지금 커진다 사람들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이 먼저 이게 튀어나오죠. 그 감정대로 모든 것을 행동을 해버리면은 말도 이상하게 되고 행동도 이상하다 결과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 내가 안 된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다 힘들어지게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좀 비슷하게 했지만 대화법이 안 된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성격이 다 망가져 버려요. 성격이 점점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사는 게 가족이라는 것은 쭉 지금 몇 년 몇십 년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성격들이 다 이상하게 변해져요. 지금 빨리 뭐냐 그것도 우리 사실은 그래요. 우리 말 조심합시다. 말 조용조용히 합시다. 물론 되긴 되겠죠. 마음을 그렇게 먹고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삶이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그게 되면서 우리가 대화법도 가르치고 가정 안에서 뭐도 하죠? 사과하는 법도 가르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다 가족들 보면은 대화법이 뭐냐면 핑계가 많아요. 네가 잘못했다 뭐해도 핑계가 많죠. 사랑하는 사랑 표현법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배워야 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요. 또 이렇게 안 된 엉망, 말씀도 기도도 삶도 실패한 사람이 대화법도 또 사과하는 법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결혼은 꼭 하죠 그래도. 그래서 그 결혼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또 결과가 가져오게 되죠. 그럼 따지고 보면요. 이 가정에서 벌써 죄가 싹이 트는데 뿌리가 내려지는 거야. 가정에서 죄의 뿌리가 아주 그냥 더 깊이 자라죠. 결국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지만 결국 이 사회에서도 실패하죠. 자 보세요. 세상 밖에 나가선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이거 속고 있는 줄 몰라요. 이 속고 있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헌신도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참 성공이냐 이거죠.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무너뜨린다고 말라기서 얘기하죠. 말라기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지라도 나는 무너뜨린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 3장이 뭔지 알고 언약을 잡고 예배 성공하고 정말 가정의 귀중성을 알고 사는데 그 사람을 세상에서 실패시키겠어요? 절대 그런 법이 없죠. 결국은 이 순서대로 우리는 실패하고 결과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대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삶이죠. 여섯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우리가 자녀, 이거 불신자 삶이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서도 마귀 자녀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영적 문제 그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신적 스트레스 그냥 갖고 있죠? 그런 속에서 육신적인 질병 계속 오죠? 저도 언뜻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딱 받고 나면요. 나도 내 몸에서 은근히 뭐 하고 있냐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벌써 딱 눈치채고 기도 속에서 이제 딱 풀어내죠, 이제 그걸. 근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계속 많이 그래요. 거의 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은 몸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질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뭐죠? 질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결과가 나오죠, 거기서.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도하면서도요 불신자 상태 삶 속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안 보여요 정신적으로 딱 드러내는 게 감정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치고 나와버리면 뭐죠 서로가 이제 가정끼리 이 말이 곱게 안 나와요 곱게 안 나오다 보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죠 그냥 자 그래서 그런 속에서 성공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사실 그래요. 인격이 안 됐는데 세상에서 성공해봐야 그건 성공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복음 없이 성공한다고 그게 성공이겠냐고요.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병든 인생,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삶이에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병든 삶은, 병든 인간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뭐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결론 내려야 돼요.
자, 이것이 뭐냐? 믿음이 내용이에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 요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기도 절대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언약기도는요,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탄이가 왔네. 탄이가 보니까 너무 이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뭐 탄이 왔네 하고 막 이럴 때 엄마가 볼 때는 내가 기분 나쁜 줄은 모르고 탄이 이뻐하니까 내 아들을 이뻐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우리가 딱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과 환경과 이런 것들은 어쨌건 짜증나고 뭐 문제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 나갈 때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굉장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거 강조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목회, 뭐 성도 많이, 뭐 수천 명이 모여도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2절이죠? 말 구유에 누인 이 아기,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인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 표시, 표적이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표시를 해버린 거예요. 아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으면요, 뭐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 알잖아요. 잠깐 기쁘고 행복한 건 그때뿐이지. 우리 영혼이 기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기뻐하고 살리는 방법은 아들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계시에 우리는 내 영혼을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어요. 왜냐? 나 때문에.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나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냐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저주 재앙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내 형상대로 주셨는데 왜이 땅에 살면서 사단한테 저주 재앙, 이 지옥 배경으로 사냐 이거.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으심인데 우리가 이걸 찬양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거를.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내주신 그 감사가 떠나면요. 다른 걸로 병들게 돼 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랄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걸 가지고 뭐랄까 하여튼 성경구절 있는 대로 써서 앞으로 구원의 길 가지고 한번 계속 써보세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이름으로 성령 보내요. 지난주에 그랬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충만하고 인도하고 응답받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의 방법,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의 삶의 방법을 찾아서 요 방법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다른 삶의 방법은 우리는 없어요. 그거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될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 메시지만 꼭 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이 얘기 계속 들어야 돼요. 맨날 들어야 되고.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이 들을까요, 이걸? 그리고 언약기도 얼마나 할까요? 분명히 여기서 떠난 사람은 언약기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내가 미워서라도 안 해. 뭐, 그건 자기 손해지. 하고 싶어도 안 한다니까요. 내 얼굴이 떠올라서. 그거는, 뭐랄까.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자꾸 살려야 돼요. 그래갖고 믿음의 방법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법이 뭐죠? 예수 이름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열심으로 뭔가 헌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나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보겠어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믿어라면 그대로 믿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모든 그 시작과 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 사역이 일어나고, 예수를 부르는 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시행한다.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이름을 주고 부르는데 안 들어요? 그런 법이 없죠. 그렇죠? 언약적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모든 거 끝낸 이름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신 이름이에요. 또 성령 보내주시는 이름이에요. 땅끝까지 가게 하는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은 한계가 없다는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완전하게 이미 믿음 주셨죠? 방법도 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완전한 답과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나서 뭐냐면,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보장된 거, 누굴 모델로 하죠? 아브라함을 모델로 하죠. 그 아브라함 불렀을 때는 이미 다 믿음의 내용 다 주시고 부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뭐냐, 버릴 것을 버려야 되죠. 그래야 가질 것이 있죠. 자, 버릴 게 뭐죠? 본토, 우상 버려야 되죠. 우리의 가장 우상은 뭐예요? 나예요. 내 생각, 내 결정,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최고 우상이에요. 또 뭐가 있죠? 동기. 또 뭐가 있죠? 본토, 진짜 아비집, 체질된 거 있죠. 아비집에서 자라면서 계속 체질된 거 있죠. 이런 것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하나님은 가질 것 같게 해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동기 이 체질 이거 버려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리는데 절대 못 가져요. 버리는 것만큼 갖게 돼 있고 버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예,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우리한테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뭐라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래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는데, 내가 순서는 좀 바꿔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결국은 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거,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요? 성령 충만이 가장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반드시 큰 민족 이루시죠. 우리 통해서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전도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근데 그 전에 분명히 그 아브라함 통해서 자손을 준다 그랬죠. 근데 진짜 이삭 줬죠.
네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자, 제자의 축복이죠.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여기서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할게, 거기에 내가 축복할게요.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잘나서 받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나를 아무리 어떤 핍박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 지신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는 자에게 요거는요, 버릴 수 있는 답이에요. 이걸 담으면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버려진다? 이걸 못 담았다는 얘기예요. 진짜로는. 그래서 내가 철원에 간증한 그 목사님은요,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믿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나오면서, 아니, 당신 믿음이 얼마나 지금 그 칭송을 받는 믿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도 뭐, 교회 이거 목회하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너진 건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에 또더 중요한 걸 담기 위해서 하셨겠지만, 믿음이 있으신 분 맞아요. 근데 진짜 쓰러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진짜 이게 안 담기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담기면요, 우상동기 체질 못 버려요. 근데 이거 진짜 담기면서 저거 버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해도 해야 되고 도닥거려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래. 복음 아니면 끝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사랑이고 따뜻하게 뭐 기다리고 그러긴 하죠. 근데 결론은 있잖아요. 복음이 결론 안 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저기 선에는 축복이고 악에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버리고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다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면 뭘 가진다. 이거 십자 축복 일곱 가지 정리한 거라 보면 돼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거 지금 현장 이거 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당할 자 없게 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결국 이 현장에서 내가 무슨 삶, 어떤 일을 하든 나를 당할 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근원적 축복을 주셨죠. 이 축복단 좀 빼고 쓸게요.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은 뭐냐면 시대적 축복을 준 거예요. 내 자손이 기념비적 축복을 준 거예요. 창대케 한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건 뭐냐면 대표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자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다섯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사람은 당연히 따라오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갈 거냐, 오늘도 내가 어떤 것을 내 영혼 속에 담냐 안 담냐에 따라서 내 영혼은 내 스스로가 내가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한테 달린 거죠. 왜냐? 답은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럼 결국 답 따라간다? 하나님의 은혜죠. 답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럼 내 스스로도 있죠. 뭐, 조금 회개가 되더라고. 그나마 저는 확신해요. 뭐냐면, 저는 복음의 가장 원핵적인 것을 가지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초심을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초심 속에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은 뭐냐? 구원의 감자 저 다섯 가지 가지고 내 영혼에 나를 충만하게 지금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분명히 버릴 거 버려지게 되고, 가질 거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 기도한다고 응답 온다? 아니에요. 내가 버린 것만큼 하나님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긴 답도 줬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해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길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가냐, 사망의 길을 갖고 가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신 차리니까 치유죠. 어느 속에서 내가 지금 갈 거냐. 저는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